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시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고 처음으로 시험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60년 만에 중단되면서 안보가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전부터 이미 예측되었던 문제입니다만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국민들은 그동안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권의 신용화 되어버린 현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공정사회국민감시단에서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편파방송, 왜곡방송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KBS를 지금도 시청하고 계십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시청료를 내기가 아까우시다고요? 전기요금과 같이 나오니 어쩔 수 없다고?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시청료 거부 대행을 해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거부운동을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거부운동은 물론 불합리한 방송법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북방송, 편파, 왜곡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건절될 때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